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어느덧 셀토스의 소식을 8부까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림 선택을 요약해드렸고요. 인도 버전과 국내 버전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셀토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드렸는데요. 뭐 첫 번째 멋진 디자인, 두 번째 자율주행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되었다. 세 번째 최첨단 편의사항으로요. 뭐 10.25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보스 오디오 시스템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이러한 점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인도 버전에 비해서 아쉬운 세 가지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후측방 모니터가 제거된 점인데요.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을 계기판에 클러스터에 보여주는 기능이 제거되었죠. 최신 차량에서 기본화되는 옵션인데요. 아쉽게도 국내 버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빌트인 센터 콘솔, 공기청정기와 후면 LCD가 제외되었다는 점이죠. 연못구름의 5부와 6부 영상에서 센터 콘솔 공기청정기 기능을 극찬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버전에선 이러한 기능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도 버전 셀토스에서 처음 선보인 빌트인 센터 콘솔 공기청정기 기능은 국내 환경에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연못구름은 생각하는데 국내 버전에서 제외가 된 점은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세 번째 서라운드 뷰죠. 국내 버전에서 역시 제외가 되었는데요. 셀토스에서 선택사양의 10.25인치의 광활한 크기의 내비게이션이 어떤 이러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서라운드 뷰가 제거된 점도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기존 소형 SUV보다 훨씬 커진 차체는 준중형 SUV와 비교할 만큼 커졌는데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건지 아쉽게도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8부 영상에서는 약속대로 소형 SUV 시장에서 주인공인 티볼리, 그리고 티볼리를 뛰어넘으려는 코나, 소형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바꿀 셀토스의 사이즈와 실내 공간을 정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형 SUV 시장을 석권했던 쌍용차의 티볼리의 사이즈를 먼저 보면요. 4225mm의 전장과 전폭은 1810mm, 전고는 1620mm로 대한민국 소형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차량이죠. 티볼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출시된 코나는 최근 티볼리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전장은 4165mm로요. 티볼리보다 조금 작고요. 전폭은 1800mm, 뭐 이 정도는 뭐 미세하게 작지만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고는 1550mm로 티볼리와 비교해보면 조금 작은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형 SUV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출시된 기아차의 셀토스는 얼마나 클까요? 티볼리와 코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셀토스의 전장은 4375mm고요. 전폭은 1800mm, 전고는 1615mm로 경쟁 차량들과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훨씬 긴 전장을 제공합니다. 전장이 길다는 점은 소형 SUV에서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형 SUV 시장 부동 1위를 지켜왔던 티볼리와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토스의 전장은 4375mm, 전폭은 1800, 전고는 1615입니다. 티볼리는 전장이 4225mm, 전폭 1800씩, 전고는 1620이죠. 셀토스와 티볼리의 사이즈를 동시에 비교해 보면요. 셀토스가 무려 150mm가 더 길죠. 이 정도면요. 여성의 손바닥을 편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전폭은 티볼리가 10mm 더 넓고요. 전고도 티볼리가 한 5mm 정도 넓은데 이 정도는 너무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전장이 150mm나 넓은 셀토스가 티볼리보다 훨씬 넓은 2열 공간을 제공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휠베이스에서도 티볼리가 2620이죠. 하지만 셀토스는 2630으로요. 30mm가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나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로 셀토스는 코나의 플랫폼을 개선한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차량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셀토스의 전장은 4375, 전폭은 1800, 전고는 1615죠. 코나의 전장은 4165mm고요. 전폭은 1800, 전고는 1550mm입니다. 동시에 비교해보면요. 전장에서 셀토스가 무려 55mm가 더 길죠.
전폭은 동일하고요. 전고도 셀토스가 30mm가 더 높습니다. 외부 사이즈를 비교해보니 차량 폭에 해당되는 전폭과 높이, 전고죠. 이러한 부분에선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에서는 셀토스가 티볼리보다 무려 150mm가 더 길고요. 코나보다 55mm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소형 SUV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공간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발생될까요? 셀토스는 현재 사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조차도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려줬다면 좀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실내 정보를 연목구름이 수치자료를 통해서 지금부터 가늠해 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의 용어를 알면 너무나 쉬운데요. 쉬운 설명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놓을 공간을 레그룸이라고 하죠. 레그룸은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그룸은 1열과 2열, 그리고 뭐 7인승 같은 경우는 3열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1열 레그룸은 보통 뭐 세단이든 SUV든 한 950부터 1000mm 정도의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사실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1열 레그룸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에서 1열을 중심으로 탑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제조사에서도 1열 레그룸만큼은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열 레그룸은 다른데요. 중형 SUV 기준으로 한 뭐 950부터 한 1000mm 정도의 그 레그룸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소형 SUV에서는 보통 900mm 미만 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탑승하면 뭐 별 불편함이 없지만 성인이 탑승하면 무릎끝 1열에 1열 시트에 닿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그룸 공간은요, 넓으면 넓을수록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서 실내의 공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요, 레그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룸이죠.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 헤드룸은요, 자동차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가 높은 SUV의 경우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세단이라면 2열 헤드룸이 낮아서 스포츠 쿠페 형상을 가진 이런 차량에서는요, 머리가 닿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숄더룸인데, 숄더룸은 좌우의 어깨 공간을 나타냅니다. 소형 차량이라고 해도 1열에 2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숄더룸이 부족한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2열에도 대부분 2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지만, 중형 차량 같은 경우 2열에 3명, 3인이 탑승한다면 이러한 숄더룸, 어깨 공간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숄더룸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숄더룸이 넓다는 것은 성인이 탑승해도 장시간 운행 시 문제가 없다는 말이겠죠. 어렵지 않았죠? 지금부터 실내 공간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놓일 1열 레그룸은 소형 차량이나 대형 차량이나 큰 차이가 없는 비교적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연목구름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2열 공간은 전혀 다른데, 티볼리 그리고 셀토스, 코나는 2열 레그룸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까요? 연목구름은 신차가 출시되면 습관적으로요, 줄자를 지참해서 레그룸 공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발표한 영업자료를 보면요, 2열 레그룸 공간은 티볼리가 883mm고요, 셀토스가 965, 코나가 893mm로 셀토스의 2열 공간이 압도적인 차이로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비교해보면 티볼리보다 82mm가 더 넓고요, 코나보다 72mm가 더 넓은데요. 이 정도 차이면요, 급이 다르다고 표현해도 충분히 될 만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 SUV인 니로죠, 윗급이죠. 2열 레그룸이 950mm이고요, 셀토스가 965인데요. 이 정도면 2열 레그룸에서 셀토스가 니로보다도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윗급인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의 2열 레그룸은요, 970mm입니다. 셀토스가 965이기 때문에 5mm, 0.5cm 이 정도 차이면요, 사실 실제 체감상 말 수 없는 부분이죠. 셀토스가 높은 가격에 출시가 되면서 뭐 일부에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많긴 한데요. 수치 자료로 꼼꼼히 비교해본다면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또한 셀토스는 경쟁 차량에서 제공하지 못한 2열의 에어벤트가 제공되죠.
에어벤트를 통해서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고요. 추운 겨울에 2열 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2열 승객에게 2단계 리클라이닝 등받이 기울기 조절 장치죠.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는데 각도는 26도부터 한 32도 정도로 리클라이닝이 제공되는 차량을 이용해보면 특히 장시간 이동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리클라이닝 기능도 이런 경쟁 차량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최근 페이스리프트로 상품성이 높아진 르노삼성의 QM6에서도요 뒤늦게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8부까지 셀토스의 신차 소식을 전달하면서요 멋진 디자인에 반하고요 첨단 사양과 자율주행 기술에 놀랐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소형 차량을 보면요 디자인이 아쉽거나 편의 사양이나 최첨단 주행 장치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새롭게 출시된 셀토스의 경우 세그먼트를 넘어서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차량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아쉬운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경쟁력은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사전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공개되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멋진 디자인과 첨단 사양, 성능과 가격, 이러한 3박자가 가장 중요한데 가격 부분만큼은 가장 민감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토스의 경쟁력을 8부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드렸는데요. 연못구름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아진 차량이 출시가 되면서요. 저렴한 가격을 대표했던 소형 차량의 기준을 바꾸게 되다 보니까요.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높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를 개인적인 사견이겠죠.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멋진 디자인입니다. 정말 해외 브랜드와 비교해봐도 디자인만큼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LFA 같은 자율주행 장치가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되죠. 그리고 경쟁 소형 SUV보다 훨씬 넓은 공간은요. 준중형 SUV만큼 넓어진 실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높아진 가격은 어느 정도 수긍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공하죠. 그리고 최첨단 안전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륜 기반의 터레인 모드인 트랙션 모드가 제공되고요. 눈길, 지능, 워드와 같은 환경에서요. 노면을 능동적으로 파악해서요. 최적의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아, 보스의 사운드, 중정 빵빵하죠. 보스의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점도 솔직히 좋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요. 음악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함께 즐길 수 있죠. 또한 리모컨을 통해서요. 원격으로 시동이 가능합니다. 2열에 에어벤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2열 승객을 위해서 쾌적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2열에도 열선을 제공합니다. 가장 넓은 2열 공간과 함께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한 차별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SUV가 제공하지 못했던 기준을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못구름이 너무 장점만 부각해서 말씀드렸네요. 연못구름은 셀토스가 공개되면서 볼품없었던 소형 SUV, 또한 돈이 없어서 구입해야 하는 소형 SUV라는 점을, 이러한 인식을 기아차가 과감하게 틀을 바꿨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인 만큼 가격 이슈와 같은 진통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착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비교해서 따져보니까요. 무조건 비싸다는 잘못된 편견은 조금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 브랜드가 아닌 해외 브랜드에서 만들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총 8부까지 영상으로 전달해드렸는데요.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셀토스와 관련된 자유로운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연못구름에게 공감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